네, 베이스치는 정연선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베이스 기타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베이스 기타를 처음 치는 아주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략을 하고,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면서 베이스를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짧은 영상들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먼저 경과음 패싱 톤이라고 하는데요. 코드와 코드를 연결하는 음을 연주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쉬운데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후렴 부분으로 연주를 해볼 거예요. 지금 연주한 거는 그냥 기본적인 루트만 이용을 해서 코드만 연주를 한 건데, 패싱 톤이라는 것은 이 C 첫 코드 C, 그 다음에 이제 F 넘어갈 때 바로 F를 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EF 이렇게 넘어가는, 네, 이런 게 이제 다이아토닉을 이용한 패싱 톤 경과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음악적인 용어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고 이런 느낌으로 칠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패싱 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